드디어 올 것이 왔군. 듣고 있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럽에서 파충류 수입이 왔는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찍어주세요.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카메라 앞에다가 댈게요. 먼저 일단 제가 박스를 열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아, 얘네들이 뭐냐면은 이제 목걸이 도마뱀 아시죠? 흔히 이제 컬러드 리자드, 콜라드 리자드 뭐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인데, 아, 원래는 얘네들이 미국에서 WC로 많이 이제 저렴하게 유통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씨가 말랐는지 이제 더 이상 보이지가 않고 유럽에서 번식된, 인공 번식된 개체들입니다. 완전 이쁘죠? 애들 무늬도 이쁘고 성장하면서 푸르스름하게 발색이 올라오는 바로 그 친구들입니다. 레오파드 게코 까먹었다. 이거 뭐였더라 이름이? 블랙나이트. 블랙나이트를 데려왔어요. 그룹으로 데려왔는데 시꺼매가지고 뭐 그런 못 풉니다. 까말수록 이제 고퀄리티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데려온 친구들은 뭐 그렇게 고퀄리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블랙나이트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베일드 카멜레온이 50마리가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파이볼드 보시면은 머리가 이렇게 하얗고 손이 이렇게 살색으로 이렇게 까져 있는 게 특징인 파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이드죠. 백반증이에요. 백반증. 백반증 걸린 카멜레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픈 애를 왜 달 거야? 아픈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픈 거긴 한데 백반증은 아프진 않아. 그리고 비어디 드래곤 이제 노멀이라고 해야겠죠? 저렴한 모프들 약 70마리 데려왔습니다. 어떻게 다 케어를 해야 되는지 벌써부터 좀 막막하긴 한데, 뭐 비어디 드래곤 하면 또 저희 더브리더스 아니겠습니까? 축양에 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많이 데려왔습니다. 호랑이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집의 트루 블루를 비롯한 펜서 카멜레온들인데, 예, 보시면은 이제 한 5개월 된 개체예요. 근데 벌써 발색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희가 노집의 트루 블루를 이제 매번 여기 거래처에서 데려오는데, 데려올 때마다 좀 분양이 잘 되는 편이라 이번에도 역시 데려왔습니다. 노집의 트루 블루. 일단은 카멜레온부터 다 빼고 나머지 보여드릴게요. 암컷들끼리 모아서 빼시고 수컷들끼리 모아서 빼주세요. 아유, 몰라. 아니 아니야, 섞이지 않게 진짜로. 왜? 와, 이거 이쁘다. 우와, 우와, 색깔 봐. 와, 수컷 같다. 암컷인데. 야, 얘는 연두 색깔. 네, 같은 종인데 완전히 다른 스타일. 얘도 색깔 이쁘네.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노집의 트루블루 암컷이죠? 암컷은 사실 블루 색깔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노집의 트루블루 라인 암컷이 훨씬 비쌉니다. 아무래도 이제 라인 브리딩에 쓰임을 당한다? 쓰임을 당하다 보니까 암컷이 좀 비싼 거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도 펜서 카멜레온 암컷들. 비어디 또 있네. 요거는 이제 렌킨스 드래곤이라고 난쟁이 비어디 드래곤이죠. 이거 사실 나 주문 안 했거든. 왜 줬어? 비어디가 빵꾸난 거 아니야? 아니, 지들이 마음대로 껴놨어. 청구하겠지 가격을. 이게 더 비싼데. 예쁜데? 나 이거 이거는 이제 소형 비어디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가 좀 작아가지고. 얘가 더 좋아 안 커서. 뭔 소리야? 얘가 더 작게 자라지 않아? 작게 자라지. 그러니까 그게 좋아. 그다음에 이제 레드 아이 트리프록입니다. 얘네는 전부 다 이제 유럽 번식 개체들이고, 약간 데미지가 좀 있네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 금방 환해지는데 뭐. 우리 맨날 데려오는 그거예요. 예쁘죠? 이거는 큰 사이즈네. 성체. 비싸. 마찬가지로 성별 구분 다 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레드 아이 빼주세요. 아, 니가 들어. 내가 뺄게. 아니에요. 계속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암반자 레드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좀 칙칙
칙칙한데 발색 올라오면은 이쁠 것 같은 색깔입니다. 밑에는 뭐가 있는지 테이프를 붙여놔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노집의 트루블루 암컷. 이거는 따로 이제 저희가 주문을 받아가지고 성체 사이즈로 수입을 했습니다. 얘 자세 봐봐. 얘 왜 이래? 야야야 성체. 왜 저래? 답답한 것 같아요. 빨리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레드아이부터 일단은 사육장 세팅을 해야 되겠다. 이거 받아줘.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 30마리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키우고 싶어서 주문한 거거든? 내가 키우고 싶어서 주문했는데 겁나 비싸. 이거 한 쌍에 50만원 넘거든? 솔로몬 리프 프로. 와, 암컷은 크다. 이게 암컷이 비싸요, 수컷보다. 네, 계산해드릴게요. 자, 역시 저희가 주문 따로 받았던 레오파드 개코들이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믹스로 해가지고 랜덤 무프로 해가지고 나와요. 아, 여기 또 블랙 나이트. 멋있습니다. 이 약간 노란색 들어간 것도 괜찮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범블비, 다트 프로. 범블비죠. 이거 이뻐요. 체형도 좀 귀여워가지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요게 제일 좋아하는 거죠? 아주레우스. 아주레우스 6마리, 범블비 4마리 데려왔습니다. 자꾸 이거 깔 때마다 저 밑에 BOD가 보여가지고 지금 집중이 안 되는데 후딱하고 BOD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모시프로기죠? 이끼 닮은 개구리? 와, 이거 죽은 척 하는 거 봐. 야, 너 살아있는 거 알거든? 저 죽었어요. 계곡에 사는 친구들이고 개구리 치고는 저온종이에요. 너무 뜨겁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와, 엄청 크네. 얘 괴물을 보냈어. 이것도 빼주세요. 다트 프로. 저쪽 왼쪽에는 없어? 이쪽에는 없어. 이것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카멜레온이죠. 암빌로비, 레드바, 또 여타 등등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배가 어땠었지? 그 다음에 우리 크로카투스 데려왔는데 이번에는 서브 어덜트 18-12 서브 어덜트로 사이즈가 굉장히 큼직합니다. 뚱뚱하죠? 생각보다 안 큰데 자기가 초치지 말고 조용히 해. 아니 이만큼 키우지 않았어? 데리고 있었을 때? 아, 이 정도까지는 안 컸어. 다 분양됐어. 이거 크잖아. 왜 괜찮은데 왜 그래? 자기가 키웠던 애들 크기 같은데? 아니야, 진짜 조그맣게 들어왔다고. 어항에서 봐서 그런가? 그렇지. 서브였나? 이 정도 사이즈까지 키웠어. 내가 이 정도 사이즈까지. 더 컸어. 그만해라. 와, 이쁘다. 근데 진짜 귀엽게 생겼다. 이제 통관이 좀 어렵긴 한데 이번에는 그냥 쓱 통관 되더라고요. 금방 돼가지고 별탈 없이 잘 들어왔습니다. 그냥 뒤집는 행위를 안 하네. 빼주세요. 에? 빼주세요. 얘 진짜 크다. 무슨 암컷이 이래? 진짜 암컷이야? 수컷인 줄 알았어. 수컷 아니야? 대가리가 엄청 큰데? 암컷이라 돼 있잖아. 얘 암컷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비어디 드래곤인데. 비손이랑 비어디가. 괜찮아. 시트러스. 와, 무거워. 아, 왜 무겁나 했더니 얘네 때문에 무거웠구나. 시트러스 트랜슬 이렇게 들어왔고. 얘 약간 뽀얘갖고 이쁘다, 이거. 미안한데, 10이야? 다시 BOD가 WC가 어딨어 이 사람아. 호주종이야 이거. 그 다음에 와, 샌드파이어. 왜 이렇게 야생에서 온 것만 야생겼어? 얘네는 좀 야생에서 온 것 같이 생기긴 했다. 내추럴. 자연이잖아. 어머, 자연에는 훨씬 이쁘다. 동물답네. 이게 노멀이야 저게. 이게 훨씬 동물답다. 이거는 동물 같지도 않아. 이게 제일 좀 큰데 암컷인 게 좀 특이하긴 합니다. 블러드레드 트랜스. 블러드레드를 제가 블러드레드 프리메일. 얘네는 다 이제 예약된 뭐야? 애들입니다. 얘네들은요. 아, 진짜? 색깔 완전. 그리고 레드 트랜스. 화를 내네 애들이. 배고픈가 보지. 이거 이쁘네. 이 정도 덩치. 근데 얘 지금 화를 내네. 화낸다니까. 마지막으로
내추럴 노멀 비어디. 아, 진짜 화내네. 자, 좀 화 많이 났어. 화가 많이 났어. 배고파서. 자,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벌써? 폐사한 거는 지금 뭐 양서리 두 마리만 빼고는 안 보이고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자, 쿨터서. 이 박스도 어이다. 자.